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탭에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좌측 하단에 팔레트창에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찾아서 클릭하시고요. 화면에서 좌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네, 마우스의 드래그 형태로 크기와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컴포넌트 그릴 때에는 팔레트창에서 다시 클릭해도 되지만 이전에 생성한 컴포넌트를 컨트롤 C로 카피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컴포넌트 클릭한 다음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같은 컴포넌트가 디폴트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 프로퍼티 뷰에서 ID라는 값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생성한 컴포넌트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ID를 보시면 input 1이라는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 input 2, input 3, input 3 네,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같은 컴포넌트를 생성하면 이런 식으로 ID가 카운트 돼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아이디는 이 화면에서 유니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직접 끌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컴포넌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미세하게 이동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동하시면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크기 또한 마우스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끌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한 클릭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더 미세하게 키보드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고요. 또는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방향키나 Alt키, 컨트롤 키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컴포넌트에 이벤트를 적어보고 있는데요. 이벤트 추가하고 이게 여러 이벤트가 있지만 이 중에 움직임들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주석만 다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컴포넌트 이벤트 주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벤트 뷰에서 이런 식으로 온체인지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 이벤트 코딩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하실 때 화면 여러 가지 한 개든 두 개든 많은 화면을 띄워놓을 때가 있는데요. 현재 화면을 닫고 싶을 때에는 단축키로 Ctrl W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화면이 닫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린 컴포넌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Ctrl Q를 누르시면 그 해당 컴포넌트의 소스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